자, 주먹.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공부할 장성훈이라고 해. 성훈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두 도와주도록 해요. 네! 가만 있자. 어디 빈자리가. 아, 그래. 자도 옆자리가 비어있었지? 어? 저기 빈자리에 가서 앉고 오늘은 책이 없으니까 자두랑 같이 보도록 해라. 기집애 같이 생겨가지고 자두 옆에 앉다니. 치. 어? 저 녀석은 체육복도 안 갈아입고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오늘 전학 왔잖아. 체육복도 준비 못 했나 보지 뭐. 자, 다들 조용히 하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팀대로 발야구를 하도록 하겠어요. 선생님, 저희 수비수 한 명 비어서 그러는데요. 저 녀석 그냥 뛰라고 하면 안 되나요? 성훈이? 성훈이는 원래 몸이 좀 안 좋아서 뛰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이쪽 수비를 한 명 빼고 가는 걸로 하자. 뭐야? 어쩐지 처음 봤을 때부터 비리비리하게 생겼다 했어. 성훈이 쟤 무슨 병 같은 거 있나 봐. 안 됐다. 뛰는 것도 못하면 쟤는 무슨 낙으로 사냐. 어제 비가 와서 운동장이 질척하니까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도록. 간다! 야! 얘도 진흙이 잔뜩 들어갔네. 오늘 당장 짝꿍 바꿔달라고 선생님은. 오늘은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교실로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달팽이가 많네. 자, 체육 시간에 혼자서 심심할 텐데 얘랑 놀아. 가져. 필통이 다쳐야 말이지. 다치는데? 진짜 말들 못 알아듣네. 난 집에 많이 있으니까 너 이거 가지라고. 진짜? 우와, 이런 디자인은 문방구에서도 본 적 없는데 비싼 거 아니야? 아무튼 고맙다. 마음껏 먹도록 해. 장성훈! 성훈이 너 말이야. 자두네 집 처음 가보는 거라면서? 그래, 네 말이 맞아. 왜? 너는 많이 가봤어? 완전 많이 가봤지. 오늘처럼 조별 숙제하면 맨날 자두랑 같은 조에 걸렸걸랑. 그래? 너 오늘도 우리 집 냉장고 뒤지면 죽는다. 응, 알겠어? 도련님? 어서 타시죠. 요즘 도련님 너무 걸어다니신다고 사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그냥 걸어간다니까요. 아니다, 알았어요. 오늘은 친구하고 같이 타고 갈게요.
아저씨, 저기 예. 있잖아요. 돌돌이한테. 예. 어? 아저씨, 저는요! 저도 숙제하러 자둔에 같이 가기로 했다고요! 네! 받으시죠. 어?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팩입니다. 오늘은 숙제 혼자서 해도 되죠? 아저씨, 얘도 우리 집 같이 갈 건데요. 돌돌아, 어서 타. 자두야, 오늘은 나 숙제 혼자 해도 괜찮아. 내일 보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성훈이라고 얼마 전에 전화온 애야. 오늘 같이 숙제하기로 했어. 아이고, 참 예쁘게도 생겼네. 이것들은 뭘 또 잘못 먹었나? 나 친구랑 숙제해야 되니까 방해하지 마. 아이, 언니, 우리도 언니랑 같이 숙제하면 안 돼? 오, 완전 귀엽다. 최미미, 그렇게 선에서 다 삐져나오기 치라면 어떡해? 말로 해, 말로. 애들이 때릴 때가 어딨다 그래. 장성훈,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때릴 땐 아주 많거든. 그래파스 말고 색연필로 칠하면 더 잘 될 거야. 이건 분홍색도 없고 빨간색도 없는데. 그래, 그럼 미미랑 애기, 너희들 우리 집에 안 갈래? 우리 집에 가서 숙제하자. 내가 색연필 빌려줄게. 정말요? 가긴 어딜 가. 아직 숙제 다 안 했잖아. 우리 집에 만난 거 많은데. 뭐 하고 있어? 안 나올 거야? 자, 그럼 들어갈까? 어서 들어와라. 네가 성훈이가 말한 자두구나? 세상에, 동생들도 정말 귀엽네. 안녕하세요. 엄마, 그럼 제 방으로 간식 좀 많이 올려주세요. 올라가자. 내 방은 2층이야. 언니, 여기 복도가 학교보다 더 긴 것 같아. 누나, 저거 좀 봐! 어? 여기 달팽이가! 아, 저기, 그만 구경하고 숙제나 하자! 잠깐만, 그게 뭔데 그래? 아,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버려두면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살찐 걸 어디서 잡았어? 강아지 키우는 건 봤어도 달팽이 키우는 건 처음 본다. 근데 이 큰 궁전에 얘 혼자 살아? 아, 여기는 푸르니 전용 궁전으로 이름도 있어요? 우리 학교 가자! 뭐? 오늘 아침에 학교 풀밭 보니까 달팽이 많이 돌아다니던데 푸르니 친구 하나 만들어주자고.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불쌍하잖아. 아, 그럴까? 그러고 보니 푸르니 산책도 시켜야 하고. 그럼 우린 그냥 집에 가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미미랑 애기는 우리 올 때까지 맛있는 거 먹으면서 놀고 있어. 정말요? 배 터질 놈자! 자, 여기 얌전히 있어. 줄기 사이사이 잘 봐봐. 항상 줄기 사이에 매달려 있더라고. 그래, 알았어. 아, 여긴 없는 것 같은데. 에이, 얼마나 찾아봤다고. 아, 푸르나! 제자도 장성은 뭐하냐 둘이서? 뭐야, 달팽이랑 놀고 있었냐? 유치하게. 우린 상관 말고 하던 공놀이나 계속하시지. 뛰지도 못하는 놈이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니 허구한 날 여자애들하고만 어울려서 놀지. 넌 놀고 싶어도 안 놀아줘서 못 놀잖아. 넌 공놀이랑 장난밖에 모르니까. 뭐야? 이 자식이 진짜!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윤서! 너 공 찾으러 온 거 아니야? 그럼 공만 가지고 갈 것이지 왜 시비야? 최자도! 넌 얘 전학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얘 편 만드는 거야? 뭔 소리야. 내가 누구 편을 들어?
잘난 척이란 잘난 척은 혼자 다 아는 놈인데 그것도 모르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응? 어? 질투하냐? 뭐라고? 미안. 정신 연령이 낮은 거였지. 장성훈, 너 지금 말 다 했어? 딴 거, 이... 부르나! 집어치우라고! 왜? 네 달팽이를 던지니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냐? 뭐야?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자두야... 더 이상은 용납 못해! 자두야! 지금부턴 나한테 맡겨!